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단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겨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은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환해서 불러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내게 땅 신의 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땅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 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9월이 순교자 성월인데 벌써 오늘이 20일이니까 순교자 성월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교자 성월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고 또 희생과 봉사로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조차도 너무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해서 그분들의 삶을 묵상하고 또 그분들의 고귀한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좀 신앙인으로서 더 새로운 각오와 또 정당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03위의 순교 성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순교 성인 이외에도 신앙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정도 박해가 계속되었고 그 기간 중에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역사에 남고 기록에 남는 분들만 뽑아서 성인 품에 올렸는데 그분만 103이고 현재에도 성인 품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는 그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순교 성인들의 그런 희생 덕분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그런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특별히 이 순교성월을 맞이해서 순교성인들의 그 기록을 남긴 그런 기록들을 읽어보면 어떤 때에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순교성인들은 모진 박해와 고문과 형벌 그런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순교자의 월계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데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결국은 순교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를 하신 분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 위험이나 칼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모두 극복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신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십니다. 따라서 순교 성인들이야말로 우리의 본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고 또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도 비록 지금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위험까지는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생활 중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도 순교자의 후예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 축의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순교 성인 또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듯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더 분발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열심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